전통 인쇄문화인 각자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고성에서 열렸습니다. 목판에 세심하게 글자를 새기는 전통의 멋을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. 검은 종이에 섬세한 붓필이 거침없이 지나간 듯 목판 위로 강릉 경포대를 노래한 강릉 부사의 한 시가 피어났습니다. 삼척부터 고성까지 이르는 옛 지도는 꿈틀거리는 듯한 양각으로 목판에 새겨졌고 목판에 먹을 발라 찍어내자 숨어있던 호작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.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전통 각자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인 이창석 각자장과 제자들의 작품 5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. 이창석 각자장은 다양한 옛 판본을 재현하거나 현판을 제작했고 최근에는 광화문 현판과 삼국유사 판본 복관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.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깊이까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통 각자가 이러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고성군 각자장 전수교육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들에게 각자 기법을 전수하는 활동을 펼쳐 지금까지 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.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.